만나네요? 지금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요, 필연이요. 혼자 마실 땐 여기로 오잖아요. 도국 씨 방도 바로 위에 있고. 나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군요. 적어도 언니보다는요. 남자도 언니보다 훨씬 많이 알걸요?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하룻밤도 안 될 만큼 내가 그렇게 매력 없어요? 글쎄요, 마음이 없는 거겠죠. 언니도 도국 씨한테 마음 없어요. 언니한테 새우 오빠밖에 없으니까. 직접 찍은 겁니까?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한 건 도국 씨 몰래 새우 오빠가 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언니, 보통 아닌 거 이제 알겠죠? 그래, 이제 알겠네. 당신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지. 네? 지기 싫은 거지, 한희주한테. 가진 것 없는 불쌍한 고아인데 당연히 나보다 못나야 하는데. 실은 한유라 씨보다 빛나는 걸 아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밟아버리고 발악하는 거, 그게 한유라 씨의 속마음 아닌가? 사장 혹시 무슨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더 취해지기 전에 여기서 멈춰. 난 이 역겨운 노름에 함께 해줄 생각 효도 없으니까. 유라는 들어왔나? 네, 아까 전에요. 줘. 내가 갖다 줄게. 유라야, 엄마 들어간다. 네가 이런 짓을 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뭐든지 최고로만 주며 키웠어. 누구든 유라 널 부러워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 모양이 돼서 아쉬워서 어째? 뭐? 서덕욱이 그러더라. 내가 한희주보다 못났대. 이겨보겠다고 발악하는 게 추하대. 내가 진짜라며, 한희주는 그냥 가짜일 뿐이라며.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서도국이 감히 그런 말을 했어?
자식을 당장. 아, 지겨워. 뭐? 그렇잖아.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많잖아, 엄마는. 서도구, 한이주, 이것들을 정말. 네, 전 카페 와 있습니다만. 죄송한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요. 가다가 꺼질 것 같은데. 오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는 꺼두시죠. 네, 그럼. 중요한 건 도국 씨 몰래 새우 오빠가 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죠. 도구가 그땐 잘 들어갔고? 언제부터 우리가 안부를 물었지? 오랜만에 전투적인 모습 꽤 인상적이더라. 총회 때 제대로 느꼈거든. 너한테 이 일 꽤 중요한가 보다고. 당연하잖아, 내 사업인데. 아니, 사업 말고 네 결혼. 뭐? 그것 때문에 달려온 거 아니야? 다들 보는 앞에서 거수까지 받았잖아. 이 서도국의 결혼엔 아무 문제가 없다. 땅땅.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네 애인이 더 궁금해지던데. 대체 어떤 사람인지. 서도국이란 인간의 실체를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무슨 꿍꿍이야? 일단 이쁜 애 얼굴은. 뭐? 화를 내면 어떠려나. 울어도 꽤 이쁠 것 같긴 한데. 어디야 너? 지금 어디냐고? 그래서 제일그룹 쪽 입금자 알아본 건? 영국에 있는 법인 계좌인데 돈을 보내 해외은행을 통해 확인해봐도 정확한 계좌주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페이퍼 컴퍼니란 건데 서도국인가? 서도국 쪽은 개인적으로도 회사로도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은 보이지 않아서요. 다른 쪽을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라 했던 사람은 어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도국에게 꽤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혜자그룹의 후계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후계자로 거론되던 서정훈 혜자건설 부사장이 재건축 사업에서 협업을 진행 중이던 H테리어의 배제를 시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어쩌면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 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원하는 게 같은 거지.